어릴 때 춤 왜 근데 그만뒀어? 키가 작아서. 무용하셨어요, 어머니? 어릴 때 어머니도 춤을. 네, 엄마가 아기 때부터 고 2때까지 무용을 계속 하셔가지고 저보다 지금 다리 스트레칭이 더 잘 돼서. 그래, 아, 진짜. 어머. 어머. 이건 이제 커서 엄마 이제 저 초등학교 때 엄마 커서. 그때는 키가 좀 커야 되는데 엄마 키가 초등학교 6학년 때 키가 멈춰 있는 거잖아. 한강판 무대 같은 무대 올라서면. 아무래도 똑같은 동작을 이렇게 하더라도 키가 크고 팔이 기니까 동작 자체가 달라붙는 거야. 그렇지, 그렇지. 전통 무용적이니까 선은 나오지만 동작 자체가 나가보니까 묻혀버려, 큰 애들한테. 그 뜬금없이 식품과를 간 거지. 그러니까 허재 회원님 끼가 그냥 엄마한테 물려받은 거네요. 모든 게 말투부터 뭐. 엄마 너무 닮았어. 내일 모레지? 내가 또 집 빈손으로 올 순 없잖아. 어, 중요한 시간이네요. 선물 갖고 왔지. 미역국. 아니야, 미역국 말고. 그리고 입가에 미소가. 그 엄마 갖고 싶다는 그거. 어? 어? 암막이. 갖고 싶다 그러셔가지고. 보내드렸구나. 아, 그게 생일 선물이었어. 뜨뜻해지 그래. 되게 실망한 거 생선. 그때 왜 실망해? 아니지. 그게 왜 실망하게 비싼 건데. 그걸 왜 그거를 왜 갑자기 어? 그렇게 실망하는 얼굴에. 아니야, 미리 벌써 알고 있었으니까. 얼굴에 그렇게 내가 어? 아니야, 알고 있었으니까 그렇지. 내가 우리 엄마 내가 챙겨주지도 못하고 그랬으니까 내가 챙겨왔지. 뭐야? 뭐야? 근데 약간 2차 실망. 우리 엄마 건강 잘 챙기라고. 지었어. 눈물 나는데. 감동인데. 거짓말 하지 마. 영혼이 없어. 진짜. 삐리삐리. 울지 않을 뿐이야. 봐봐. 야, 진짜 이거 옛날 생각나냐? 엄마, 엄마. 아이. 어? 왜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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